4, 50대가 되며 점차 뱃살이 불어서 걱정되진 않으신가요? 운동할 시간은 없는데 아랫뱃살이 유난히 늘어나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아랫배에 쌓이는 내장지방은 허리만 굵게 하는 게 아니라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출렁인 아랫뱃살을 공략할 수 있는 동작들을 해보겠습니다. 아랫배를 탄탄하게 그리고 슬림하게 만들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누워서 진행되기 때문에 중년,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한 달 동안 5분씩 운동해주면 뱃살과 지방이 폭발적으로 줄어들고 건강관리에도 아주 좋으실 겁니다. 그러면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 자전거. 하늘 자전거는 다리 전체 근육을 움직여 아랫뱃살을 싹 날려버리기 좋은 운동입니다. 자전거 타듯이 다리를 반복해서 움직여서 복근과 하체까지 많이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하늘 자전거 운동 방법. 바닥에 누워 골반을 바로 정렬하고 무릎을 세워주세요. 양손은 자연스럽게 엉덩이 옆에 두거나 밑을 받쳐주세요. 두 다리를 들고 천천히 호흡을 뱉으며 자전거 타듯이 다리를 움직여줍니다. 허리가 뜨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살짝 유지해주세요. 그럼 60초 동안 하늘 자전거를 진행하겠습니다. 스트레칭 같지만 아랫복근이 뻐근하고 다리도 당기는 게 느껴지시나요? 꾸준히 해주시면 아랫뱃살을 날려버리기 좋은 운동입니다. 60초 동안 계속하는 게 힘들다면 2, 30초 동작을 따라하고 10초 휴식하고를 반복해주세요.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운동을 마무리해주세요. 60초가 지났습니다. 이제 10초간 휴식하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무릎 양옆으로 내리기. 무릎 양옆으로 내리기는 아랫배와 양쪽 외복사근까지 키워주는 운동입니다. 몸을 그대로 놔두고 복부를 움직여 구석구석 숨은 뱃살까지 없애버리기 좋은 동작입니다. 무릎 양옆으로 내리기 운동 방법. 첫 번째 운동과 똑같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봐 주세요. 양손은 옆으로 벌려 바닥을 짚어 균형을 유지해 주세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무릎을 구부리고 중심을 유지해 주세요. 이때 가슴을 펴서 복부의 긴장을 유지하고 무릎을 번갈아 가며 양옆으로 내려 주세요. 그럼 60초 동안 무릎 양옆으로 내리기 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양옆으로 내릴 때마다 복근과 옆구리살까지 저리시지 않나요? 앞으로 계속 해주시면 뱃살과 옆으로 처진 옆구리살까지 같이 없애기 좋은 운동입니다. 쉬는 시간 없이 1분 동안 하시는 게 힘들다면 양옆으로 10번 반복 후 10초 쉬는 방식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며 남은 시간 동안 마무리해주세요. 60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간 휴식하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다리 내렸다 올리기. 다리 내렸다 올리기는 하복부를 직접적으로 쭉 빼기 좋은 운동입니다. 양다리를 번갈아서 올렸다 내리며 올챙이 배를 쫙 빼주는 운동입니다. 다리 내렸다 올리기 운동 방법.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로 손바닥을 엉덩이 옆에 두고 몸을 고정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한쪽 다리씩 내리며 하복부에 자극을 느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60초간 다리 내렸다 올리기 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하복부가 묵직하지 않나요?
복부에 살을 빼주는데 아주 탁월한 운동이니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운동을 진행해주세요. 마찬가지로 1분 동안 계속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 10회 반복 후 10초 쉬는 방식으로 진행해주세요. 뱃살이 싹 날아갈 때까지 화이팅입니다. 60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간 휴식 후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뒤꿈치 터치하기. 뒤꿈치 터치하기 또한 무릎 양옆으로 내리기처럼 누워서 옆구리 살을 빼기 좋은 운동입니다. 양옆구리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운동할 수 있으니 영상을 보며 열심히 따라해주세요. 뒤꿈치 터치하기 운동 방법. 바닥에 누운 후 두 손을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 바닥에 두고 상체를 살짝 들어 올려주세요. 바닥에 손을 살짝 들어 올려 팔이 엉덩이와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복근의 힘으로 양옆으로 이동하며 손으로 발 뒤꿈치를 터치해주세요. 그럼 60초간 뒤꿈치 터치하기 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양 옆발을 터치하며 움직이기만 해도 옆구리가 꽤 아프시지 않나요? 너무 오랫동안 하기 힘들다면 양쪽 다 12번 정도 터치하는 것으로 시작해주세요. 목을 너무 많이 들면 아플 수 있으니 복근에 힘을 주는 것에 집중해서 움직여주세요. 60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간 휴식 후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체 들어올리기. 상체 들어올리기는 윗몸 일으키기 같은 동작이지만 상체를 다 올리지 않고 복근만 최대로 조여주는 운동입니다. 익숙한 동작으로 복부 전체의 살을 빼고 근육을 늘려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상체 들어올리기 운동 방법. 먼저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워주세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접어 발바닥으로 지면을 받치고 팔을 위로 뻗었다가 상체를 세우며 팔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때 복근의 힘으로 들어올려주며 너무 많이 들어올리지 않도록 주의해줍니다. 그럼 60초 동안 상체 들어올리기 동작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체 들어올리기를 하다보면 목이 뻣뻣하고 생각보다 상체가 잘 안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상체가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복부에 집중해서 올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복근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힘을 주고 조금씩이라도 세우려 하는 게 좋습니다. 허리가 너무 휘지 않도록 복근에 집중하여 말아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하면 더 자극이 잘 오실 겁니다.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마무리를 해주세요. 60초가 지났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10초간 휴식하겠습니다. 여러분, 40대, 50대 이상의 나이가 어떻게 보면 삶의 절반 가까이 살고 몸도 약해져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늦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진짜 나이는 되돌릴 수 없지만 신체 나이는 운동으로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지만 쉬는 시간, TV를 보고 음악을 들으며 꾸준히 따라하다 보면 점차 나아지는 내 몸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운동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저희 채널의 영상들을 보며 꾸준히 따라해주면 체력과 건강 모두 나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항상 옆에서 더 좋은 모습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누워서 하는 아랫뱃살 폭파 운동들 괜찮으셨나요? 항상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운동을 하며 점점 튼튼한 배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중년건강위원회 채널에 복근, 엉덩이, 하체 등 집에서 하기 좋은 운동 영상들을 준비해 놓았으니 매일매일 영상을 보고 따라해 주세요. 옆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운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